이거는 헤라 누드글로스 462호인데 샘플로 받은 거라 아주 조금이에요. 안녕 우연이들, 연우입니다. 여러분, 날씨가 지금은 좀 쌀쌀하긴 한데 우리 1월도 벌써 가버렸고 좀 있으면 또 봄이 올 거잖아요. 제가 최근에 좀 미리 봄을 대비해가지고 구매한 제품들이 있거든요. 근데 진짜 대성공 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하나 가지고 있으면 돌려입기 좋을 템들로 제가 구매를 해봤어요.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블라우스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. 이거는 솔직히 색감부터 너무 시강이잖아요. 너무 예뻐요. 얘는 실물로 보면요, 따뜻한 핑크가 아니고 진짜 쿨한 화사한 핑크여가지고 우리 쿨톤분들이 특히나 좋아할 것 같은 그런 핑크 컬러고요. 되게 밝아요. 이거는 레이스 브랜드 제품인데 제가 레이스 브랜드 제품을 되게 잘 입더라고요. 사실 좀 키장녀한테는 좀 커요. 옷들이 자켓도 크고 뭐 니트도 크고 다 큰데 은근 그 큰 게 좀 세련되게 이렇게 좀 퍼지는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그게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레이스에서 옷을 좀 잘 입으니까 이 블라우스도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. 이렇게 타이 형식이고요. 허리 보면은 뭔가 살짝 이렇게 잡는 느낌? 그래서 바지 라인 위에 딱 걸쳐지는 핏이 진짜 예뻐요. 이거를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예쁜 블라우스다. 이 블라우스들이 가끔 떨어지는 기장에 따라서 바지랑 단독으로 입기 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얘는 이 허리선 끝나는 게 살짝 잡아주듯이 끝나니까 되게 멋스럽더라고요. 그리고 보통 이렇게 타이가 달려있는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좀 페미닌한 무드가 많이 나기 십상인데 이 제품은 보면은 색감도 핑크 컬러지만 이 소재 자체가 굉장히 바스락거리는 미니멀한 소재예요. 그리고 실루엣이 이렇게 좀 옷 패턴을 보면은 그냥 딱 코스 패션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패션이기 때문에 그냥 단독으로 입어도 오히려 세련된 느낌이고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자켓이랑 입으면 완전 이렇게 색감은 포인트 주면서 되게 정갈하고 세련된 무드로 입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 생각보다도 실물이 훨씬 예쁜 블라우스라 완전 대만족입니다. 자켓도 레이스 제품인데 이거 나온 지가 좀 돼가지고 지금 홈페이지에서는 제품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몽돌 빅세일 때 니트를 한번 샀었잖아요. 근데 이때 가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화이트 가디건도 같이 구매를 했어요. 근데 제가 이 제품 그레이 컬러를 예전에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봄이고 하니까 좀 화사한 컬러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가격이 너무 좋잖아. 이 가디건은 진짜 베이직한 제품이거든요. 크롭하지도 않고 루즈하지도 않고 그냥 딱 포멀. 그래서 이렇게 딱 셔츠랑 같이 레이어드 했을 때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제일 활용도 좋게 매치를 할 수 있는 가디건이다. 저는 니트랑 단추가 이렇게 깔맞춤 된 게 좀 유난히 마음에 들었고요. 소재 같은 경우에는 좀 아크릴 가디건, 그래서 퀄리티가 엄청 좋아 보인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데일리하게 휘뜰맛들로 입기에는 괜찮은 제품이라서 이것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. 여러분, 이거 진짜 대박 슬랙스. 와, 너무 예뻐요. 월로그가 그 슬랙스 맛집으로 유명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봄 슬랙스를 한번 구매를 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. 약간 TMI인데 저는 와이드 슬랙스가 진짜 안 어울리는 체형이에요. 오히려 좀 데님 팬츠가 좀 잘 어울리는 체형인데 매번 사면 다 실패를 했었거든요. 근데 이 가디건 코디도 그렇고 이렇게 블라우스 코디도 그렇고 아무리 봐도 이런 슬랙스랑 매치를 해야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찾던 조건이 와이드 핏이 돼 너무 오버스럽지 않고 아래로 이렇게 툭 멋있게 떨어지면서 핀턱 과하지 않을 것, 그리고 컬러감 진짜 화사한 아이보리 컬러일 것, 그리고 원로그 팬츠가 좋은 게 미니 기장이 있잖아요. 제가 구매한 거는 미니 기장에다가 미듐 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 미듐 사이즈는 좀 많이 큰 것 같아요. 특히 허리가 좀 크게 나왔다는 평이 있더라고요. 저도 미듐 입으니까 너무 좀 흘러내려가는 그런 정도고요. 너무 탄탄해요. 진짜 탄탄하게 잘 떨어지는 팬츠고 컬러감도
엄청 화사한 크림 컬러다.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게 살짝 살구톤이 띄는 듯한 그런 컬러감인데요. 지금 가디건이랑 비교해보면 가디건이 완전 화이트 컬러거든요. 이 정도의 색감이에요.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웬만한 블라우스 셔츠 코디에다가 깔끔하게 잘 떨어지는 핏이고, 제가 아마 이런 화이트 슬랙스는 거의 처음 소개를 할 건데 너무 예뻐요. 길이도 미니 길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다 키장녀들 너무나 편안한 그런 기장입니다. 제가 지금 좀 큰 사이즈인 미디움을 구매를 해가지고 살짝 클러 내려서 이 발등 위를 좀 덮는 기장이긴 한데, 아마 스몰 사이즈를 구매를 했다면 그냥 딱 예쁘게 떨어지는 기장이었을 것 같아요. 또 이렇게 핀턱이 잡혀야 이 하체 군살 커버를 해주긴 하는데, 이게 너무 과하게 잡혀버리면 오히려 키 작은 분들은 키가 훨씬 더 작아 보이고 진짜 안 맞는 옷을 입은 듯한 느낌이 나는데, 얘는 딱 멋들어지게 예쁘게 떨어지는 핏이더라고요. 허리도 이렇게 심지 잘 고정되어 있어서 핏이 예쁠 수밖에 없어요. 이거는 진짜 여러분 봄 슬랙스로 하나 두면은 휘뚜마뚤 너무나 잘 입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, 이번 봄부터는 진짜 이게 좀 본격적으로 유행을 할 것 같은데, 작년 여름부터 해서 이 레이어드 랩스커트가 조금씩 나오긴 했잖아요. 근데 이번이 진짜 본격적일 거예요. 지금 벌써 쇼핑몰에서도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요. 저는 포스터 제품을 구매했고, 포스터, 도메텍 이번 봄 제품들이 다 너무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또 사모으고 있는데, 이 제품을 선택을 한 이유는 사실 이런 좀 시스루 타입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취향이 갈리기가 쉬워요. 이 레이스 패턴이 좀 과해지면은 스타일이 되게 달라지기도 하고요. 이 길이가 또 너무 길거나 또 짧으면은 생각하던 그런 핏이 안 나올 수가 있는데, 가장 적당함을 유지하는 그런 스커트인 것 같아서 저는 이 제품을 추천을 해볼게요. 되게 잔잔발이 이런 시스루여가지고 크게 부담 안 가고, 어쨌든 이거 진짜 트렌드인데 지금 하나 두면은 봄, 여름까지 여기저기 레이어드해서 입기는 진짜 괜찮을 거예요. 무난하게 데님 팬츠랑 코디하는 거 추천을 할게요. 니트는 이제 진짜 그만 사려고 했는데 이 가네스라 오디네리를 또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. 이 핏이 또 유난히 좀 뭔가 내 취향이다 싶어서 구매를 해봤는데 너무 예뻐요. 그리고 특히 이거는 셔츠랑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예쁘고, 안에 좀 티셔츠 레이어드하면은 요즘 스타일로다가 딱 인기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. 제가 구매할 때는 다른 컬러가 다 품절이어서 저는 네이비 컬러로 구매를 했는데, 또 제가 또 네이비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좋다. 얘는 팔뚝살이 좀 커버가 되는 핏이긴 한데 팔뚝이 유난히 길어요. 그래서 그 리뷰 중에 누가 나를 긴팔 원숭이를 만들었다 이 댓글이 있어가지고 웃겨가지고 혼자서. 넥라인도 되게 조금 여유있게 파지는 핏이어가지고요. 티셔츠랑 레이어드 했을 때 빼꼼 나오는 게 되게 예쁠 것 같고, 아래 이렇게 딱 잡아주잖아요. 근데 위에 살짝 볼륨감 있기 때문에 허리 라인이 좀 예쁘게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지금 저는 이런 스타일은 딱 단독으로 입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서 꼭 레이어드를 해서 입는 편이거든요. 이 니트는 단독으로 입었을 때도 막 그렇게 따끔거리진 않을 것 같고요. 컬러감 보면은 네이비 컬러라고는 했지만 거의 블랙에 가까울 정도로 진짜 딥한 인디고 블랙이에요. 이거는 단독보다는 꼭 이렇게 레이어드를 해서 입는 게 좀 예쁠 것 같고, 아니면 이렇게 좀 얇고 차르르 흐르는 소재인 새틴 이런 셔츠랑 같이 코디하는 것도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. 제가 이거 평소에 진짜 좋아하는 코디 포인트인데요. 이런 진짜 베이직한 니트 같은 경우에는 이너를 어떻게 코디하냐에 따라서 좀 스타일이 확확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또 활용을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올해는 마이크로 팬츠도 그렇고 스커트도 짧은 게 좀 많이 트렌드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. 제가 평소에도 짧은 기장의 스커트를 안 입은 지 진짜 오래됐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입었을 때 이거 너무 짧긴 하더라고요. 요거는 루케스트 제품이고, 여기가 되게 정갈한 스타일을 좀 잘 뽑는 것 같아서 눈여겨보다가 이 제품 구매를 했어요. 이거 신상은 아니고요. 이전에 나왔던 제품인데 이거 뭐 꾸준하게 스테디하게 잘 입을 것 같아서 세일할 때 구매를 했어요. 여기 보면은 저는 좀 벨트로 포인트 줄 수 있는 게 되게 예쁘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벨트도 조만간 예쁜 걸 하나 사야 될 것 같긴 하고요.
요 플리츠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여러분 플리츠 위치에 따라서 치마핏이 예쁘고 안 예쁘고가 딱 갈리거든요. 저는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점부터 플리츠가 되는 스커트를 입으면은 골반부터 막 떠가지고 하체가 엄청 부해 보여.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또 많이 막혀 있으면 이 엉덩이가 막 드러나가지고 치마가 울퉁불퉁 하더라고요. 얘는 좋은 게 이 중간에 플리츠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쪽 부분은 좀 부각이 안 되고 옆에는 이렇게 딱 살짝만 막아주고 팍 트이기 때문에 라인이 예쁘게 A라인으로 떨어지는 그런 핏이 된다. 원단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탄탄해요. 이거 아마 구매하면 진짜 오래 입을 것 같은 그런 스커트라 이번 트렌드에 맞춰서 좀 짧은 그런 스커트 고민을 하셨다면 이거 하나 구매하셔도 진짜 두루두루 잘 입을 것 같거든요. 맨투맨에도 잘 어울리고 또 올해는 막 긱시크 너드룩 해가지고 약간 프레피룩 스타일도 굉장히 핫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은 이런 코디에도 이렇게 하나 걸치면 코디가 딱 요즘 스타일로 완성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짧은 그냥 스커트 좋아하진 않지만 이것도 괜찮을 것 같다. 그리고 이런 스커트일수록 저는 오히려 좀 비싸더라도 괜찮은 제품을 사야 된다고 느끼는 게 이 원단, 마무리, 이런 바느질 길이에 따라서 치마 핏이 진짜 예쁘고 안 예쁘고 갈리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거 저도 사실 좀 고민 진짜 많이 하다가 구매하긴 했어요. 그리고 이거는 얼마 전에 가로수길 아르켓 갔다가 갑자기 꽂혀가지고 피팅 해본 다음에 핏이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구매를 해온 제품이에요. 완전 그냥 기본 티셔츠처럼 생기긴 했는데 요 소매에도 러플이 있고 중간중간 이런 프릴 디테일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냥 기본 티셔츠 입고 싶은데 조금 더 포인트 되는 그런 느낌으로 입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스몰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사실 조금 더 크게 미디움 사이즈로 구매할까 싶었거든요. 근데 막상 피팅을 해보면은 이 티셔츠가 좀 무게감 있게 아래로 축 떨어지기 때문에 스몰 자체도 괜찮긴 하더라고요. 이거는 입으면은 이런 스타일이에요. 진짜 별거 아닌 그런 티셔츠 디자인이긴 한데 실루엣이 되게 예쁘잖아요. 사실 이런 건 또 흔하지는 않고 이렇게 또 끝에 떨어지는 거는 약간 원피스처럼 떨어져서 좀 몸에 군살 같은 거 다 커버해서 여리여리한 핏을 입기도 괜찮고 사실 이게 원단 자체가 되게 얇고 시원한 그런 촉감이거든요. 그래서 여름에도 그냥 뭐 비치웨어로 입기도 괜찮고 여름에 가볍게 하나 걸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생각보다 이거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았어요. 그쵸? 별거 아닌데 예쁜 그런 신기한 티셔츠. 그치? 가격이 있는데 가격값은 해야 되잖아요. 제가 블랙업에서 휘뚤마뚤 바지를 좀 많이 사 입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대성공한 바지가 있습니다. 바로 이거는 이 트레이닝 약간 그런 팬츠스러운 건데 부츠컷이에요. 이 바지를 좀 핏한 사이즈로 구매를 할지 아니면 좀 여유 있는 바지로 구매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저는 여유 있는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. 또 너무 핏하면은 바디라인이 드러나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제일 많이 입은 바지이긴 해요. 거의 일주일에 4번 정도는 입는 것 같은데 너무 스타일리쉬해요. 생각보다 깔끔해서 괜찮더라고요. 멀리서 봤을 때도 제 트레이닝 팬츠 입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멀리서 봤을 때는 진짜 티가 안 나요. 그 예쁜 바지 입은 느낌? 왜냐면은 떨어지는 이 컷 라인이 엄청 과감한 부츠컷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딱 입으면은 그 발등 위로 해서 진짜 멋스럽게 툭 떨어지는 길이거든요. 이거는 그냥 자켓에다가도 그냥 하나 걸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트위드만 아니라면 모자. 이거는 이제 헤리티지 플러스 모자고요. 봄엔 또 캡모자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. 어디서 살까 하다가 제가 이 브랜드 모자를 항상 갖고 싶어 하는데 사실 가격대가 좀 비싸요. 그래서 매번 고민을 하다가 고민하면은 품절이 되고 품절되면 항상 후회하는.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재고 있을 때 구매를 했고요. 이렇게 좀 두께감이 느껴지는 그런 모자입니다. 근데 원단 자체가 좀 두께감 있는 모자라서 그런지 썼을 때 이 모자가 머리핏을 되게 예쁘게 잡아줘요. 조금 깊이감 있는 스타일? 그래서 좀 눌러 썼을 때 되게 예쁜 그런 볼캡 모자인 것 같아요. 컬러가 이것도 그레이 컬러랑 네이비 컬러가 있는데 사실 제가 그레이 컬러 모자가 없어서 그레이를 진짜 고민을 했거든요. 근데 봄에는 또 그래도 네이비가 좀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제 톤에 진짜 휘뚤마뚤로 쓸 모자는 아무래도 이거 같아서 저는 이 컬러를 구매를 했습니다.
좋아하는 브랜드에서 큰맘 먹고 구매를 해가지고 진짜 충분히 뽕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헤리티지 플러스에서 모자를 구매를 했습니다. 얘는 모자 크기 되게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스트랩이고 내부에 약간 이런 초록색 귀여워요. 그래서 이거 구매를 했어요.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지금 봄을 좀 대비를 해가지고 쫌쫌짜리로 한번 구매를 해본 봄 기본템들을 털어봤는데요. 이제 아마 영상이 올라가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여름, 봄 신상들이 쏟아질 것 같은데 제가 또 열심히 서칭을 해가지고 예쁜 성공템들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여러분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해요. 우린 다음에 만나요. 안녕.